자, 오늘 장 간판 주요 왜 간판으로 거셨는지 종목 그리고 선정 이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셀트리온이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사실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죠. 작년에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루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좀 박스권에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.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. 레키로나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지금 17일날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4% 가까운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매수를 좀 따라 붙어야 되느냐, 이제 이 부분들은 다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인도네시아 쪽에 긴급 사용 승인이 허가가 난 건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로 조금 더 확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된다면 조금 더 주가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. 다만 이런 거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슈 가지고 이거를 좀 추격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임삼삼상 파이프라인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바이오 시밀러로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그러니까 2023년까지 파이프라인 지금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지금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. 뭐 직장암 치료제라든지 천식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, 골다공증 치료제,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허가가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오히려 이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신다면은 현재는 박스권이죠.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24만 4천 원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박스권에 대한 어떤 저점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고 내가 보유하고 내가 팔아야 될 자리가 좀 명확한 거죠. 그래서 5월 저점 자리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박스 상단 28만 원까지는 좀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돌파 가능성도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30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목표치를 좀 갖고 가신다면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셀트리온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. 3%대 27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네요. 자, 계속해서 우리 조선일 대표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는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오하임 INT입니다. 8월 여러분 대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어제하고 오늘 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지금 오늘도 한 8% 10% 가까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간판주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까지 이 회사가 상한가 급등 거의 각까지 16%에서 급등했는데 연일 한 3일 동안 급등을 했죠. 이 회사가 IMM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립토온이 이제 8월 12일 날 IPO해서 상장을 하는데 3.5%의 지분을 갖고 있는 IMM의 자회사입니다. 얼마 전에 한샘을 인수했죠. 한샘을 인수하면서 OIM INT하고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. 3일 연속 급등을 한 다음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의 집 네이버 스마트폰을 통해서 플랫폼이죠. 스마트폰이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레이디 가구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상일 리베 가구를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요.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샘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한샘과의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크립토온이 8월 10일 날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. 7월 27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하고 그리고 개인 청약은 8월 2일부터 3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은 8월 10일인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만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아마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.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셨다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한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했는데 가격이 한 40만 원대에서 49만 원대 정도 측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상장할 때 8월 10일 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,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전문가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립토온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나 또는 그 관련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오하임 INT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. 조정을 하고 나면
잘 보고 있다가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하임 INT 주목하셨는데요. 혹시 저기 크래프톤 관련주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 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오늘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? 아, 오늘장은 제가 이제 게임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. 네. 얼마 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도 요새 급등을 했죠. 했었죠. 네. 예.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벌써 한 2월, 3월 달부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다라고 해서 엠게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엠게임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죠. 근데 주가도 지금 지난 7월 5일 날 상한가로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3주일 동안 이상 박스권대, 11,000원대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실적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?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뭐 플랫폼을 이미 다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열혈 강호, 중국에서 2005년도에 PC게임을 만들어서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좀 늦어진 게 스마트폰 게임에 접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스마트 게임뿐만이 아니고 증강현실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까지 플랫폼으로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. 특히 자회사까지 지금 아이템 회사까지 구축을 해서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구축을 다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를 12,000원을 돌파 못하고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12,000원을 12,450원이죠. 지난 7월 5일 차트상에서 돌파를 하면 여러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십시오. 11,000원대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제가 보기에 좀 관심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오늘 시장에서 엠게임 지금 현재 0.88% 상승하면서 11,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이고요. 사실 게임주도 그렇고 콘텐츠주도 그렇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등락에 특히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.